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단아한 손맛의 김정은입니다.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운데요. 저는 새로운 선생님을 뵐 때마다 어떤 음식을 또 알려주실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재료도 정말 구하기 쉽고요. 또 만들기 쉽고 또 맛은 아주 특별한 생활에 밀접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은 선생님만의 최고의 비결이 담긴 생활 요리는 또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두부를 활용한 요리는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부드럽게 졸인 두부 매운찜하고요. 곁들여서 드실 수 있는 아삭한 무생채입니다. 자, 정말 말 그대로 활용 100% 반찬인데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먼저 재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부 매운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사실 이 두부조림은 언제 어떻게 해먹어도 참 맛있는 요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두부조림 만드는 방법은 여러 선생님, 또 여러 가정마다 다 제각각 다른데요. 네. 오늘은 제가 만드는 방법은요. 정말 냉동실 열어보면 어느 집에나 있는 재료들을 네. 활용해서 감칠맛을 최대한으로 살린 두부 매운찜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물용 새우 있죠? 네. 네, 국물용 새우하고 또 국물용 멸치가 있는데요. 보통 국물 내시기 전에 미리 볶아서 비린내를 없앤 다음에 냉동 보관을 많이 해놓으시는데 만약에 그대로 냉동 보관된 게 있으시다면은 머리를 떼어내시고요. 네. 그다음에 반으로 갈라서 내장 네. 제거해주시면 돼요. 이거 좀 반만 네. 도와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멸치 대가리를 톡. 네. 그래서 오늘 머리는 안 쓸 거예요. 대가리는 네. 안 쓰고요. 요 살만, 몸통만. 네, 몸통만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준비해 주세요. 지금 멸치는 이렇게 네. 머리를 띄고 안에 내장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되는데 네. 저 건새우는 어떻게 손질해야 되나요? 건새우는 이렇게 머리 부분 그렇게 크지 않은 새우는요. 이렇게 바삭하게 볶으면은 사실 머리 부분까지 굉장히 그냥 고소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네. 그대로 그냥 그대로 예, 네. 살짝 볶아서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멸치로 국물을 내실 때 머리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머리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머리 부분에는 핵산이라는 굉장히 감칠맛 성분이 강하게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머리까지 쓰시는 게 좋긴 한데 좀 쓴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머리 양을 조금 대가리 양은 반으로 하시고 이렇게 섞어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 달군 팬에서 기름을 두르지 않고요. 그대로 네. 볶아 볼게요. 네. 새우를 네, 새우 같이 볶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마른 팬에서 볶아 주세요. 가늠하는 방법은요. 표면이 약간 노릇하게 색이 변하면은 바로 꺼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노릇하게 노릇으로 색이 살짝 되셨네요. 네, 변했죠. 근데 더 이상 볶으면은요, 요 새우 수염이라든지 이 멸치 꼬리 부분이 쉽게 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볶아주시고요. 자, 그럼 요 볶은 멸치는 일단 좀 담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는 채소를 좀 준비를 해볼게요. 네. 자, 대파, 홍고추, 청고추. 청고추. 다, 냉장고 열어보면 다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쵸? 네. 어슷 썰기. 대파는 어슷어슷 썰어주시고요. 이 대파는 이제 유통기한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 될까요? 대파를 보관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렇게 좀 깊이가 있는
그런 화분 같은 거예요. 네.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은 병에 이 대파를 뿌리채로 담궈두는 거예요. 아. 예, 물은 한 3cm 정도 뿌리만 잠길 정도로. 그러면 거의 뭐 2주 정도 지날 때까지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아.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냉장 보관할 때는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좀 키친페이퍼를 살짝 적셔가지고요. 예. 대파를 말아서 씻지 않고 아. 예, 밀봉해서 보관을 하시면 좀 오래 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두고 드실 일주일 수 있습니다. 정도는요. 저는 네. 아직 냉장고에 네. 고추랑 양파, 대파들이 네. 말라 비틀어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마르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제 네. 곰팡이가 쓰거나 그러면 또 처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위생과도 예. 관련이 되니까요. 송송 썰어서 냉동 보관하시면은 거의 몇 달 두고 드실 수가 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두부를 좀 썰어 볼게요. 두부는 손에 넣고. 두부는 이제 어떤 걸로 해야 좋을까요? 두부는요, 수분이 좀 적은 부침용도. 부침용도로 하시면 좀 탱탱한 맛으로 즐기실 수가 있고요. 네. 연두부는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연두부를 넣고 하시면 약간 순두부 같은 느낌으로 되고요. 또 찌개용은 순두부와 두부조림의 중간 정도. 또 오늘은 저는 약간 탱글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부침용도를 부침용으로 네,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두부 준비됐고요. 네. 자, 냄비를 세팅을 해놓고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니까 아 벌써 마무리가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예,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양념은요 고춧가루 넣고요.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 이게 끝이에요. 아 벌써 끝이에요? 네, 너무 간단하죠. 이 중에 집에 없는 양념 있으세요? 다 집에 있는 다 겁니다. 집에 있죠. 혼자 사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것들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비율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춧가루 2에 고추장 1 정도 분량으로 섞어주시면 비율로. 돼요. 네, 고춧가루만 넣으면 약간 텁텁할 수도 있고 또 고추장만 넣으면 오래 끓이면 또 텁텁한 맛이 우러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텁텁하지 않고 뒷맛이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율에 맞추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진 마늘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다진 마늘은 여기에 지금 한 큰술 정도. 한 큰술. 네. 기호에 따라서 뭐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조율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그다음에 무만 켜켜이 넣고 무 조림하실 때도 아, 이 양념으로 하시면 좋아요. 정말 맞는 양념장이네요. 또 바로 만든 거보다요 한 하루 정도 지나면 숙성이 돼서 맛이 좀 깊이감이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네. 양념을 예, 양념을 다 섞고 물을 섞으셔야 돼요. 아 그런 이유가 혹시 있나요? 물을 먼저 넣으면은 고춧가루가 이렇게 겉돌아가지고요. 고추장이랑 잘 섞이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물을 넣어가지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그야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뚝배기에다가 네, 뚝배기가 있고요. 오늘은 지금 조리는 냄비와 네. 그 완성 냄비가 이 하나로. 아, 하나로. 하나로 끝이에요. 설거지도 줄겠네요. 설거지도 적고. 예. 그렇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우선 밑에 조금만 약간만 깔아 주세요. 대파를. 대파를. 대파를 먼저 깔아 주는 이유는 두부를 먼저 깔게 되면은 끓이다가 두부의 밀착력이 훨씬 강해요. 들러붙죠. 예, 네, 들러붙어요. 딱 붙어서 네. 안 떨어져요. 그래서 살짝만 공기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멸치랑 새우 볶은 거. 살짝 넣어 주고요. 두부를 켜켜이. 지금 여기에 멸치랑 새우가 들어가게 되면 이 요리에 더 어떤 감칠맛들이 더 살아나나요? 그렇죠. 멸치랑 새우는 새우? 예. 국물을 내는, 육수를 내는 가장 대표적인 식재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멸치 하나를 넣어주는 것보다도요, 새우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서로 좀 향이 다른 재료들이 들어감으로써 감칠맛이 훨씬 강해져요. 아, 자, 이게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부찜을 할 때 네. 새우, 멸치를 함께 넣어주면 특유의 고소함과 씹는 식감이 살아난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동물성 단백질 안 들어갔잖아요. 네. 고기라든지 뭐 조개살이라든지 이런 거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말린 건어물, 새우랑 멸치가 들어가면은 이제 국물이 들어가면서 이 재료들이 수분을 머금으면서 좀 쫄깃쫄깃해지고요. 네.
저는 이렇게 두부조림이랑 쌈채소랑 같이 해서 쌈을 싸서 드시는 것도 참 맛있는 방법으로 자주 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봤을 때 네. 밑에만 이제 대파랑 네. 멸치랑 새우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대파, 새우, 멸치, 두부, 또 대파, 새우, 멸치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쌓으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나요? 우리 케이크 드실 때도 네. 켜켜이 생크림도 들어가고 또 위에 스폰지 케이크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지만 서로 잘 어우러져서 맛있잖아요. 네. 이렇게 두부 사이사이에 멸치랑 새우가 들어가면 두부에도 이 멸치랑 새우의 향이 배어요. 아... 네. 그래서 위에 두부 먹었을 때랑 밑에 두부 먹었을 때랑 맛이 다르면 겉돌거든요, 입속에서. 아... 같이. 네, 같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크처럼. 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이 지금 이 두부의 양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아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쭈루룩 뿌려줄 거예요. 위에다가. 아니면 양념 맛을 조금 더 내려면 네. 밑에도 양념을 바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 밑에도 켜켜이 뭐 한 숟가락씩 넣어주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위에다 뿌려주면은 어차피 두부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사이사이 저절로 알아서 스며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요거를 이제 불에 올려보겠습니다. 네. 몇 분 동안 끓여주는 게 좋을까요? 한 10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좀 강한 불로 끓이시다가 이 뚝배기가 달궈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예. 처음에는 좀 강한 불로 뚝배기가 달궈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기다리실 동안에 덮어놓고 다른 일을 하시면은 잘 몰라요. 끓는지 어떤지. 그래서 열어놓고 센 불로 끓이신 다음에 자글자글자글 끓기 시작하면은 뚜껑을 덮고 중약불 정도로. 중약불로. 네. 줄이셔가지고 10분. 10분. 네. 어제 좀 지글지글. 지글지글하네요. 예. 네. 그래서 줄인 다음에 살짝 중약불로 줄인 다음에 예. 타이머 맞춰놓으시면 그 사이에 다른 거 하셔도 되니까 예. 자 그럼 10분 동안 네. 두부 매운찜이 완성될 동안 무생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무생채를 만들어 볼 텐데 가운데 부분을 사용을 할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고요. 우선 생채를 하실 때는 껍질 부분은 조금 억세고 질긴 맛이 나기 때문에 껍질은 조금 두껍게 벗기시는 것이 생채를 하실 때는 훨씬 식감이 좋거든요. 예. 그래서 껍질 부분을 좀 두툼하게 이 보면은 이 테두리 부분에 색이 조금 하얗게 더 하얗게 진한 부분이 있어요. 경계선이 입자가, 있네요. 예, 입자가 네. 치밀한 부분. 그거를 좀 두껍게 벗겨지는 게 좋아요. 네. 자. 사실 이 무생채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순대국이랑 먹을 때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저는 또 콩비지 끓인 거에 무생채 비벼 드셔도 맛있잖아요. 자, 이렇게. 두껍게 벗겼는데 이거 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활용법이 있나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냥 간장만 넣고 매실청 조금 넣어서 채 썰어서 조물조물 무치시면은 즉석 장아찌로 드시기 너무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간장 양념이 이렇게 조금 씹는 맛이 강한 껍질 부분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물론 칼로 일정하게 썰으시는 것도 좋지만 네. 크기가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썰어 내려가다가 이렇게 각도가 네. 기울어지면은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채칼 이용하시면 되는데 채칼 두께가 한국에서 나오는 채칼은요. 진짜 기특하게도 네. 무생채에 아주 적합한 두께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거 하실 때도 편하긴 하지만 늘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도와주시겠어요? 네. 이런 것도 제가 전문이라서 조심하세요. 네. 이 채칼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희 학교 학생 중에 네. 한 식당에 실습을 나간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근데 무채 많이 이용하잖아요. 손을 한 면을 확 선생님 그런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지금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만큼 조심하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쪽은 안 되나요? 예, 얇게는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적게 나오면은 그냥 칼로 썰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오늘은 넣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들어가는 재료가 지금 오늘은 뭐 식초, 소금, 설탕, 마늘,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한꺼번에 넣으시는 것보다 무생채는 연한 이런 주홍빛이 돌아야지 무생채의 그런 식감을 좀 돋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고운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요. 고운 고춧가루. 네. 그리고 무에 간을 좀 먼저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소금.
넣어가지고 조물조물 무칠 거예요. 그래서 물을 들인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무가 꼬들꼬들 소금 간도 배면서 고추물이 이렇게 연하게 입혀지거든요. 자, 이렇게 색이 곱게 입혀졌죠. 예. 고춧가루가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 예쁘다. 네. 지금 물성이 전혀 달라요. 가루 상태인 고춧가루와 또 이 수분이 많은 무. 그래서 두꺼운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양념이 잘 안 배는데 얇은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그냥 입자가 작기 때문에 쫙쫙 잘 스며들어요. 그 다음에 넣는 다음에? 것이요. 마늘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향이 공기에 이렇게 휘발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휘발성으로 좀 날아가면은 매운맛이 조금 덜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하면서 좀 공기 중에 이 냄새를 날릴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주면서 그 다음에 설탕. 네. 지금 참 희한한 게요. 전 이제 옆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요리하시는 걸 보고만 있잖아요. 네.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는 건 뭐죠?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좀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이 되잖아요. 그쵸? 아, 예. 요때 이제 엄마가 이렇게 넣어주는 한 입이 제일 맛있잖아요. 자, 보시면 양념이 잘 스며들면서 안에 물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예. 이 무에 적당한 만큼의 양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온전히 다 쫙쫙 빨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식초. 지금 그렇죠. 설탕을 넣어줌으로써 무의 아린 맛이랑 쓴맛을 좀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 무처럼 단맛이 강하면은 설탕 양은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식초 마지막. 새콤 달콤 한 맛이 됩니다. 마술처럼 좀 옆에 서 있기만 하는데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무생채 향이 계속 달라지네요. 그렇죠. 자, 향이 너무너무 좋은데 네. 여기에 오늘은 제가 향을 좀 더하기 위해서 고수. 고수. 네. 자, 고수는 한 3cm 길이로 썰어주세요. 고수 좋아하세요? 혹시? 고수 좋아합니다. 예. 뭐 쌀국수라든지 중국 요리에도 고수 많이 들어가는데요. 예. 장식용으로 위쪽은 조금 남겨주시고 조금 좀 세서 향신료다 그래야 그렇죠. 되나요? 네. 비리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접하기는 힘든 향인데 사실 이북 출신 분들은요, 네. 이 고수 넣고 물김치 많이 담그시거든요. 아. 네, 저희 부모님도 네. 이북 출신이셔가지고 평안도랑 황해도시거든요. 오. 그래서 물김치 담글 때 이 고수 넣고 많이 담가주셨는데 이 향이 어려서부터 익숙해서인지 저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중국 요리 또 태국 요리에도 고수가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또 저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것만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저도 따로 시켜서 먹어요. 아. 네. 그래서 고수의 향이 배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고수 살짝. 그리고 여기에 국물을 조금 뿌려줄게요. 네. 고수가 들어가니까 또 향이 달라지네요. 네. 새콤달콤한 맛에 반하는 초간단 무생채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두부 매운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생채를 만드는 동안에 이 냄비가 뚝배기가 네. 알아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요. 네. 자. 어머나. 자, 불을 끌게요. 네. 지금 위에는 증기로 이렇게 두부가 따끈하게 익은 상태고요. 지금 무, 그 두부에서 네. 이렇게 국물이, 물이 나와가지고요. 오, 자글자글 조림 국물이 좀 더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고소한 풍미를 원하시면 들기름을 마지막에 쪼르륵 뿌려주셔도 되고요. 사실 볶은 새우와 멸치 때문에 고소한 풍미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대로 드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밥 위에 한 점 얹어 먹으면 정말 이 맛이 꿀맛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드럽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매운 두부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손쉽게 만드는 두부 매운찜,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볶은 멸치와 건새우를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특유의 고소함과 씹는 식감이 산다는 사실. 고소한 두부와 칼칼한 양념의 환상조합, 두부 매운찜으로 맛있는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두부 매운찜과 무생채를 다시 살펴볼까요? 두부 매운찜은 먼저 멸치는 머리, 내장을 제거해주세요. 달군 팬에 건새우, 멸치를 노릇하게 볶아줍니다. 대파, 풋고추, 홍고추는 어슷 썰어주세요. 두부는 도톰하게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고추장을 섞은 뒤 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뚝배기에 어슷선 대파, 볶은 멸치, 볶은 건새우를 깔고 두부를 얹어줍니다. 그 위에 남은 멸치, 건새우, 대파, 풋고추, 홍고추, 두부를 켜켜이 올려주세요. 여기에 양념을 끼얹어 센 불에 한 소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줄여 10분 정도 끓여주면 두부 매운찜 완성! 무생채는 우선 무는 껍질을 벗겨낸 뒤 채 썰어줍니다. 고수는 3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채 썬 무는 고운 고춧가루, 소금에 버무려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 마늘, 설탕, 식초를 차례로 넣어 섞어주세요. 여기에 고수를 넣고 살살 버무려 접시에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고수를 올려주면 무생채 완성! 오늘의 요리, 두부 매운찜과 무생채로 입맛 당기는 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요리, 드디어 제가 먹어볼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럼 매운 두부찜부터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선생님? 가장 맛있는 방법은 흰 쌀밥에 두부찜 한 숟가락 올리고 무채 딱 올려가지고 같이요? 같이 드시면 제일 맛있어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숟가락을 떠서 새우도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하나 먹는데 긴장되긴 또 오랜만에 떨리네요. 새우도 올리고 무채. 아유, 힘드네요. 고소까지. 말 그대로 삼합이네요. 네. 와, 그 칼칼하고 그 입맛을 확 돋구는 그 양념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두부까지도 다 스며들었고, 그리고 그냥 칼칼한 맛만 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멸치랑 새우가 있어서 그 고소함이 함께 풍미를 또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무생채만 또 따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고수라든지 이런 양념들이 들어가면서 더 시원하면서 그 향들이 더 풍미를 또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드시는 것보다요, 낮에 만드셨으면 저녁 때 드시면은요, 그런 매운맛들이 조금 더 사라지면서 양념 맛이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넉넉히 만드셨다가 한 이틀 정도 두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밥을 한 숟갈 더 떠서 한 번 더 먹을까 하다가 빨리 인사를 드리고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서요. 자, 오늘 이렇게 맛있는 요리 또 만들어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특이 시원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도전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구수한 맛이 일품인 돼지 등갈비 비지찌개와 새콤달콤 입맛 돋우는 문어 초무침, 절대 놓치지 마세요.